옳지. 땡이 이리와. 땡이 이리와. 옳지. 옳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게 자리가 좁아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보행을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땡이로 옳지 경쾌한 걸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보행이 엄청 좋은 거예요. 얘는 계속 이렇게 오지. 좁으니까 여기서 도는 거예요. 오지. 좋아.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리와. 스테이. 잘하죠? 예, 보자. 옳지. 이게 이제 문제는 여태 가시고 줘야 되는데, 칭찬하면서. 네. 옳지. 굿보이. 이리 와. 더. 옳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너무 좁아서. 예. 네. 보행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간식 있으면 간식 조금만 줘보세요. 잘라가지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짧게. 이도 엄청 큰 거예요. 자. 이리 와. 옳지. 옳지. 굿보이. 이렇게 해서 스테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좀 내리막이라서 조금 뒤가 높긴 하거든요. 땅이 꺼져서 앞쪽이 꺼져서. 옳지, 굿보이. 이게 프리스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귀여워. 그럼 이렇게 대자리 꼬리도 흔들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자, 굿보. 턴. 옳지. 너무 좁아서. 옳지. 굿보. 옳지. 보자. 이제 목이 더 안 쫄리죠. 자, 스테이. 옳지. 다리 떠는 거, 저, 그것 때문인가? 아, 이네. 아니, 이거는 또 이렇게 당겨가지고. 예. 살이 많아서 털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턱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스테이 하면 아주 좀 더 이쁘게 딱 그지? 옳지. 자, 고개 들고 스테이를 가리키고 걸음도 가리키고. 이해되죠? 네. 지금 나가면 꼴등하겠다. 대머리 독수리라서. 아니, 이것보다 더 작으니까 킥킥 거리더라고요, 애기들. 아니, 형, 이걸로 지금 안 킥킥 거리잖아요, 해도. 아, 이거 먹으면 너무 작아서. 네. 아, 킥킥 이것도 거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먹일 줄을 아는데. 이게 있으면 얘가 더 집중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없을 때 집중을 잘 해요. 있으면 이거 흥분해서 받아 먹는 게 아직 안 익숙하니까. 옳지.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면 고개를 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옳지. 이렇게. 고개 들라면 옳지. 그럼 이럴 때 혼내면 안 돼요. 껑충껑충 뛴다 혼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신나는 거예요, 얘도. 아. 이게 다운링이 이, 즐거운 거예요, 오벤 다운링. 위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옳지. 직립보행은 괜찮대. 자, 옳지, 펑. 근데 이 줄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리 와. 옳지, 펑. 스테이. 옳지, 이리 와. 앉았잖아요. 아까 서울했지, 이렇게. 아유, 애교 피우는 거지, 이제. 니 이렇게 애교 피울 수 있나? 보자. 먹는 거 하나에 너무 빨리 배신하는 거 아니야? 저희 앉아 엎드려 많이 시켜가지고. 네, 보세요. 이리 와. 옳지. 이렇게 하면 섰죠, 그죠? 배를 차거나 강제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세우는 거예요. 완전 애교 땡이야. 스테이. 잘하네. 굿보이. 옳지. 그죠? 스테이. 이제 해결됐죠? 예. 아까 전에 말한 부분, 앉는다, 엎드리다는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옳지, 굿보이, 턴. 옳지, 굿보이, 이리 와. 옳지. 땡기는 것도 없잖아요. 스테이. 사실 얘는 먹을 거 있으면 더 못해. 근데 한 번 딱 하니까 이제 먹을 거 있어도 안정이 되죠. 처음에는 먹을 거 처음 있으니까 손에 먹을 거 있는 거 알고 막 그게 산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적응하잖아요. 옳지, 기분 좋아. 옳지, 스테이. 옳지, 기분 좋아. 옳지, 굿보이, 가자. 옳지, 이렇게 신나게 이제 놀아주는 게. 가자, 구구구구, 옳지. 이게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끄뛰게 하는 거 일부러. 옳지, 굿보이. 더 기대네. 옳지, 잘하네. 더 기대네, 살짝. 애교
금방 친해지잖아요. 좀 넓은 데 가면 이제 걸음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 아니 이거 처음 할 때 걱정했잖아요. 예. 이 줄로 하면 땡기는 거 아닌가 처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없죠, 그죠? 예. 어이구 이쁘네. 어? 고개 들은 것도 잘 들고. 어? 뒷다리도 걔가 엄청 무겁다 생각하잖아요. 예. 힘 안 들고 제가 한 번에 딱 자세를 잡잖아요. 그럼 봤어요? 예. 힘 안 들고 한 번에 자세 잡는 거? 꼬리 던들고. 좋죠. 위치가 스테이도 좋고. 옳지. 앉으려고. 옳지. 옳지. 이렇게 하니까 다시 서죠. 그죠? 예. 저 개를 보거든요. 그럼 턴. 집중력을 내한테 가지고 오는 거. 턴. 옳지. 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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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옳지. 옳지. 이제 쟤를 보니까 신경을 돌려주는 거. 이렇게. 신경을 돌려주는 거에 저기 보지 말라고 잡아 당기거나 때리면 안 돼요. 금방 저기서 돌아오니까 저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어이구, 잘 되네. 어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니도 가슴 두툼하네, 엄청. 어이구. 살 봐라, 살 봐라. 아이고. 잘 서 있지, 그죠? 예. 예. 삼촌, 안아보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뭘 하겠어요. 무겁다. 어, 타이밍은 지각한데, 이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돼, 무기 자체가. 예. 어. 어이구. 내가 힘으로 못 들겠어요. 이제 스테이라는 말 알아들었어요, 이제.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이렇게 가르쳐요, 스테이를.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정할 때 아까 만지니까 뒷다리 안 준다 했죠? 예. 뒷다리 때 옳지, 잘하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발씩 다 만질 수 있어요. 옳지, 옳지.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딱 교정도 되거든, 이렇게. 옳지, 옳지. 아이고, 놀고 싶어. 어? 아직까지 이제 만지니까 너무 놀고 싶어 하거든요. 예. 크게 한 번에 교정해줘야 돼, 그럴 때. 크게 한 번에. 아이고. 옳지. 아이고, 자꾸 만져가지고 머리 다 눕었다. 어? 침 묻어가지고 세워줄게. 어? 일자빗 있으면 끝만 이렇게 날려주면. 예. 그럼 날려주면 서요. 바로. 아니, 못 나니시기라서 근데. 아 근데 이게 털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서요, 이렇게. 저희는 계속 이렇게 네. 눕었거든요. 계속 만져주는. 다 빗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바로 살아나거든, 이렇게 빗가지고 일자빗 있으면. 이분 엄청 좋은가 봐. 딱 이렇게 잡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딱 해서. 옳지, 스테이, 옳지, 굿보이, 굿보이, 옳지, 잘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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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옳지, 굿보이, 옳지, 옳지, 오, 신나, 신나, 오, 신나, 신나, 오, 오, 신나, 어이, 신나, 아, 해보세요. 제가요? 야,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가까이 가면 미리 서거든, 지가. 이, 잡을 때,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죠? 됐죠? 세게 당기지 말고 힘 빼세요. 가자, 해보세요. 왜 나를 쳐다보냐? 벌써 친해졌어? 아 이렇게 네, 턴 네. 그렇죠 오 그렇죠 신경 안 쓰죠? 네 예. 네. 아니 이 줄 쓰면은 막 손 아플 것 같았잖아요 끌고 가고 근데 안 끌고 가잖아요 전혀 네. 네. 안 아파? 안 아프고 안 끌고 가잖아요 오히려 애도 몰라? 목이 안 쫄리잖아요 또 민이 얘 몰라? 한 번 더 해보세요 왔다 가보세요 말로 신호를 줘도 돼요 턴 내라고 해 그럼 저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네. 아, 손을 쑥 넣는데 들라니까 멜라니까 무거워서 못 매겠더라고 꼬리 살짝 또 들어봐봐 꼬리 나는 못하겠다 꼬리만 들어봐봐 그때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그쪽 손 말고 반대 손을 쓰세요 이렇게요? 네 이게 이렇게 위에서 높이 찍으니까 제껴서 개가 작게 보여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엄청 큰데 네. 잘했어 응. 근데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찍고 잘 되죠? 네. 그럼 어제 그 생각보다 얌전하게 잘 있는다. 그죠. 그래서 목줄 하나만 바뀌어도 걔가 바뀐다니까요. 또 이제 내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였잖아요. 안 불편하다는 거. 저걸 처음 찼어요. 근데 내가 막 엄청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다음부터 지금 못 차게 할 거 아니에요, 지가. 네. 근데 처음 찾고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도 쉽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서서 기다리게 해봐. 어? 서서 기다리게 해봐. 미니 해봐봐. 이해되죠, 그죠? 예. 네. 가만히 있다, 근데 얘. 원래는 가만히 다 있었나? 그러니까. 와, 화면이 이상해서 모기가 한 마리 붙었네. 짧지? 어, 그러니까 거리가 안 작으면 지금 뛰는 폼이 엄청 멋있게 뛸 건데. 예. 그쪽이 좀 좁아요, 그러고. 요쪽은 좀, 요쪽은, 얘는 왜 점프하는데?
오는 건지 아나 봐. 요쪽이 공간이 좀 길거든요. 네. 예, 여기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로 내가 역지 설게요. 이쪽으로 걸어갔다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기니까. 저쪽은 너무 좁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돌려서.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미리 속도를 줄여야 돼요. 갑자기 줄여버리면 저기 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좀 높였다가 줄였다가. 어이. 말 잘 듣죠? 오빠랑 할 때 훨씬 이렇게 신나게 하기도 하고, 그죠? 경쾌하기도 하고. 어. 여봐라. 어. 귀여워. 아, 얼굴 한번 보자. 어. 아, 얼굴 한번 보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벌써 더워. 어? 어? 어, 바라본다. 찬 바라본다. 어이구. 주인 고생 안 시키는 변종이. 금방 힘들어. 그러니까. 마당에 이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해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도 지 혼자 걷는 게 사람한테 맞춰서 그래야 되니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예, 네,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배려남이었어. 아니, 지금 우리가. 지쳤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안에서 줄만 가지고 해봤잖아요. 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래 잘 되잖아요. 연습 없이 처음 하셨잖아. 잘 되잖아. 네. 또 연습 없이 처음 하잖아. 잘 되잖아요. 꼬리도 들어야 되지. 아, 꼬리는 안 들어도 지가 기분 좋아서 이렇게 흔들어요, 원래. 예. 네. 강제로 하면 안 되겠네. 주눅만 안 주면 지가 흔들어요, 이렇게. 먹을 거 있어도 신나는 거고. 어, 이제 앉았다. 앉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대요, 제가.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그죠? 예. 근데 항상 방향을 예. 왼쪽에서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돌 때나 어쩔 때나.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어이, 신나. 어. 발톱으로 내 발끌었다. 그럴 때도 이렇게 마주 보는 건 좋은데 항상 그쪽에서 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그 턴을 시켜서 바로 세우면 돼요. 돌려서.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우면 되죠. 그렇죠, 항상. 일로 내 일자로 걸어가 봐. 야, 빠르게 해도 안 걷는다. 지쳐서? 예. 근데 길면 걸어요. 길면은 또 경쾌하게 뛰어요. 예 정도면 지금은 뛰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 지금 일자로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걷는 건 좋죠. 무리하지 말고. 응. 한번 쭉 걸어갔다 보세요, 저쪽으로. 이때도 개를 돌리지 말고 내가 돌아요, 한 바퀴 같이. 같이 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요. 예. 항상 그렇게 돌아요. 예. 귀여워. 어. 먹는 거 너무 귀여워. 여기서 조금 더 뛰면 얘가 깡총깡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 돼요. 아니 끌고 가지 않잖아. 산책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사기 캐릭터 같잖아. 사기 친구 같잖아 그러면. 아 귀여워. 아니 이렇게 말 잘 듣는데 사기 같잖아요. 에? 어이구 사기가 돼버렸잖아.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요. 예. 귀여워. 땡이네. 이봐봐. 동물은 삼촌 따라가겠네. 땡아. 옳지 이리 와봐. 턴. 옳지 턴. 옳지 고. 옳지 고 엄마 어유 아빠 저기 있어 옳지 고 옳지 고 옳지 고 이제 하기 싫어 이를 자꾸 쳐다봐요 옳지 아 옳지 옳고 옳고 옳지 이제 지쳤어 어 지쳤어 어 못 뛰어 못 뛴다 이제 근데 이 큰 놈이 예. 저로 갈 때 있잖아요 예. 주인이 뒤에 있고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자꾸 뒤를 보면서 의식을 하잖아요 아 예. 어이구 어지러 가지고 그죠 어 순둥이들 어지러가지고 일로 가면 주인하고 멀어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저 집 마당인데도 그만큼 아. 걔가 이 줄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요. 빨리 갈까 봐라. 응. 그러다 이제 끌고 가니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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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잘 가. 근데 이제 저기 개를 본 거 못 봐요. 예. 옳지 옳지 들어와. 뚱이 발견. 옳지 턴 옳지 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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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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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슬렁어슬렁 고민이 되어버리는데 지쳐서 멋진... 이럴 때 이제 더 하면 무리가 가요 아 제가 지쳤을 때는 이제 힘이 드니까 네. 완전 체력 방전이야 근데 이제 뭐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훈련 과정 없이 바로 잘 이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얘 이 상태를 잡아놓고 하면은 얘가 분리불안 난리 나쁘죠 이제 예. 뚱이 꺼내면 분리불안 맞죠 심해요 예. 분리불안하기보다는 질투? 질투가 나도 그렇죠. 아호 하면서 막. 쟤는 산책하고 싶어 저런 거고. 어. 얘는 진짜 질투. 얘는 질투 때문에. 어, 누구 집이다. 저기 집 들어가면서도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네. 아이고. 뚱이도 산책하면 항상 네. 저희 앞질러가 있으면 계속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좋다고.
아까는 갑자기 납치범 비슷하게 생각했거든. 어, 가다가 멀어지니까. 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 어지러워가지고, 순둥이들. 아이고. 예.